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궁녀들의 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오늘 궁녀 2탄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의 궁녀의 수는 왕에 따라 달랐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략 500에서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많은 여성들은 오직 궁과 왕실을 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입 하나 줄이고자 딸을 보냈던 곳이 궁이었고 궁녀가 된 여인들은 잘 곳과 먹을 것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왕의 얼굴 한번 못 보고 노예마냥 죽어라 이만 하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궁녀들은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 또한 왕하고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며 왕의 눈에 들기를 바랬고 특히 어쩌다 있을지도 모를 왕가의 잠자리에서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스케들을 익혔다고 하죠. 왕이 만족해야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꼭 해야 할 훈련이긴 하겠네요. 또한 단 한 번의 잠자리만 가지고 이후로는 찾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녀들의 은밀한 훈련들에 대해 말해볼게요. 첫째로는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훈련이었습니다. 궁녀들은 평소에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발 뒤꿈치를 들고 걸으면 종아리와 발목이 긴장되어 하체에 탄력이 생기고 또 관략근과 질근육을 조이는 힘이 강해져서 왕과의 잠자리에서 더욱 왕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걸레질을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기 위해 엎드려 뻗쳐를 하듯이 엉덩이를 번쩍 들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연시를 핥아먹는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신이라는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 장면인데요. 공중에 달린 연시를 오직 혀로만 핥아먹는 훈련을 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왕을 만족시켰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릎으로 팥잡기가 있죠. 바닥에 팥을 뿌려두고 무릎으로 팥을 잡아 그릇에 다시 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훈련을 하면 지를 조이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썰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훈련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알몸으로 자는 것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샤넬 No.5만 뿌리고 잔다고 해서 미인들의 취침법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나 이미 조선시대 궁녀들이 흔히 하던 행위였죠. 잠을 잘 때 알몸으로 자게 되면 피부에 충분한 휴식을 주게 되어 세포가 재생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한 금가루가 섞인 소금으로 양치를 했는데요.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련히 키스도 하게 될 텐데 왕가의 키스를 할 때 입냄새가 심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언제 있을지 모를 왕에게 승은을 입는 날을 대비해 금가루가 섞인 소금으로 양치를 하거나 말린 꽃잎과 소금을 함께 갈아 그것으로 양치를 했다고도 하죠. 과연 냄새가 안 났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황당한 훈련인데요. 바로 배꼽으로 얼음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배 위에 천을 덮어놓고 천장에 얼음을 매달아 놓는데 그 얼음이 녹으며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배꼽으로 정확하게 받아내는 훈련이었다고 하죠. 이 방법은 왕의 자식을 임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왕의 눈에 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설사 왕의 눈에 들어 하룻밤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특별상궁이 되어 궁 구석에 박혀 궁녀로서도 왕의 여자로서도 아닌 삶을 살다 쓸쓸히 죽어간 궁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왕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그래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궁녀들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한편으로 그녀들에게 평생을 노예처럼 일만 하다 죽는 운명과 황제로는 아주 낮지만 왕의 승을 입어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는 운명, 이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의 치열했던 경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